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투자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결제 등 일상에서도 활용도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선 결제대행사 다날의 페이코인이 대표적으로 다날의 블록체인 자회사 다날 핀테크는 현재 페이코인으로 국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콤 커피, 도미노 피자, BBQ, KFC 등 외식업계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페이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5월 3일부터는 페이코인을 통해 CGV에서 영화 예매도 가능해집니다. 이미 페이코인의 최근 1일 거래량은 5천에서 6천만 원에 달하고 앱 이용자는 150만 명을 넘겼는데요. 올 상반기 안에는 비트코인 결제도 지원할 예정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아이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기업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최근 가상자산 금융 전문 기업 델리오와 손잡고 비트코인 지불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교환 앱 머니트리에 비트코인 결제 옵션이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GS25, 할리스 커피 등 가맹점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상자산 결제의 최대 강점은 낮은 수수료인데요. 가상자산은 기존 카드사 시스템과 달리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제 과정에 수수료가 적습니다. 페이코인은 사용자와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는 결제 방식으로 수수료를 낮췄는데요. 결제 수수료에서 절약하는 비용은 이용자 할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할인 혜택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상용화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때와 지불할 때의 가격이 다른 변동성 때문에 자칫 소비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상자산이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결제에 가상자산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조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